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곰돌이 팬티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와. 팬티가 어디로 갔지? 곰돌이가 팬티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어. 그런데 찍찍 생쥐가 다가왔어. 무슨 일이야? 내 팬티가 없어졌어. 어떻게 생긴 팬티인데? 하얀색. 모르겠어. 하얀색. 그런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 이거는 화려한 줄무늬 팬티가 있네요. 이거는 나. 오, 누구의 팬티일까? 얼, 줄무늬를 좋아하는 얼룩말의 팬티네. 응? 얼룩말 어떻게 갔지? 어? 맛있는 게 그려져 있는 팬티다. 도너츠도 있고 사탕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이건 누구 팬티지? 돼지. 꿀꿀 돼지의 팬티네요. 돼지는 도너츠를 냠냠 먹고 있구나. 돼지는 먹는 걸 좋아하나 봐. 응. 우와, 조그만 팬티다. 뭐가 그려져 있어? 꽃. 꽃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나비. 응, 맞아. 곰돌이야. 네가 입기엔 너무 작을 것 같아. 짜잔! 꽃을 좋아하는 나비의 팬티였구나. 어? 이거는 누구의 팬티일까요? 칼리. I love 생쥐라고 적혀있네. 고양이. 맞아. 생쥐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팬티였어. 어머, 위험해. 도망쳐, 도망쳐. 왜 도망쳐야 돼? 왜 도망쳐야 되지? 고양이는 생쥐를 잡아먹잖아. 생쥐는 빨리 도망쳐야지. 맞아, 아니야. 아, 무서워. 야옹 좀 무섭게 생겼다, 그치? 이거는 물방울 팬티네. 응? 응? 물방울 팬티인데. 이건 누구 팬티일까? 문어. 꾸물꾸물. 문어가 아니라 이건 뭐지? 오징어. 오징어의 팬티군요.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예요? 다섯 개? 근데 다리가 여섯 개예요. 여섯 개야? 세볼까? 자, 하나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지? 열! 열 개군요! 열! 오징어다! 오, 열! 우와, 또 열이라고 얘기하네? 어, 거꾸로 된 당근 무늬가 여기 있구나. 이거는 누구 팬티일까? 토끼. 짜이쪽이가 좋아하는? 깡충깡충 토끼 팬티네. 토끼가 머리에 팬티를 뒤집어 쓰고 있군요. 머리에 써도 잘 어울리네요. 형아가 이렇게 한 적 있지? 응. 맞아. 팬티를 근데 뒤집어 쓰면 안 되지. 팬티는 어? 눈처럼 새하얀 팬티가 있어요. 이건 누구의 팬티일까? 곰돌이. 이건 과연 누구의 팬티일까요? 곰돌이. 곰돌이를 잘 보니까 어머! 곰돌이가 팬티를 입고 있었구나. 곰돌이가 깜빡했나 봐. 왜? 곰돌이 어떻게 깜빡했을까? 팬티를 놓고 가서. 팬티를 놓고 가서? 곰돌이는 털도 하얀데 팬티도 하얀색이어서 깜빡했나 봐. 맞다. 오늘은 새하얀 팬티를 입었지. 안 입은 것 같다 근데. 그지? 자세히 보면 안 입은 것 같네. 승지야 미안해. 아니야. 찾아서 다행이야. 노래를 불러볼까요? 네. 곰돌이 팬티 새로 산 팬티 입고 있는 걸 까먹을 만큼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까먹었네요. 하얀 곰돌이 새하얀 팬티 까먹었네요. 곰돌이가 팬티 입은 걸 까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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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찾았네. 그래도 찾았네. 근데 왜 까먹었지?
왜 까먹었을까요? 곰돌이가 색깔이 똑같아서 깜빡했나봐. 꾸! 꾸! 와, 아기가 꽂혔어. 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